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주말을 맞아 추위가 풀리면서 모처럼 시민들이 야외 활동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포근한 날씨와 달리 설 명절을 앞둔 시장은 아직 썰렁하기만 합니다. 휴일 표정을 선우석 기자가 스케치했습니다. 주말을 맞은 시외각 지역의 노점 상가입니다. 설이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평소 주말 수준으로 아직까지 설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에는 부족합니다. 추위가 풀리면서 운동장에는 축구 산매경에 빠진 어린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열기로 가득 채웠습니다. 달리고 또 뛰면 힘이 생기고 또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아지고 이래서 더 좋아요. 코치의 지도에 따라 드리블과 패스 등의 기본기 배우기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6.7도까지 올라가자 울산 대공원에는 다시 야외를 찾아 나선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추운 날씨로 집안에만 있었던 어린이들은 맨발도 마다않고 뛰고 내달립니다. 친구들이랑요, 뜀뛰기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술래잡기도 했는데요. 쉽지만 재밌었어요. 한파가 다소 주춤해지고 바람도 잦아들면서 어린이들은 모처럼 신선한 야외 공기를 만끽한 하루였습니다. 어제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한 울산 지방은 내일도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 7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산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일까요? 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크게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병원. 외래 환자만 하루 평균 3천 명가량 찾다 보니 하루 종일 환자들로 붐빕니다. 784개 병상은 이미 모두 다 찾고 입원 대기 환자만 하루 100명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지역 암센터로 지정되면서 이용 환자 수가 크게 늘어 올해 12월 완공을 목표로 500개의 병상을 더 짓고 있습니다.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외래 인원을 거의 꽉 채우고 있고요. 이제 새 병원이 되고 나면은 하루에 한 4천 명 정도의 외래 환자를 보게 됨으로써 지금보다는 한 1,50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게 되고요. 실제 울산 시민들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의료 통계에 따르면 울산 지역 환자들이 관내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은 지난 2009년 79.7%에서 1년 만에 88.2%로 8.5%나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첨단 장비 도입과 전문성을 살린 특화된 의료 서비스 등으로 환자 외지 유출이 줄어든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울의 대형 병원과 비교했을 때 장비라든지 또는 의료 수준이 큰 차이가 없고. 울산에도 이제 암센터가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는 불편하니까. 하지만 의사 한 명당 담당 환자 수가 서울의 두 배인 900명에 이르는 의료 인력 문제는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현역 의원 50% 정도를 교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져 이 지역 정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전략 공천 20%는 사실상 현역 물갈이용이라고 밝혀서 지역구 245개의 20%는 대략 50개로 현재 한나라당 지역구 의원이 144명인 점을 감안하면 자진 불출마 등을 합쳐서 현역 의원의 절반 가까이가 공천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도 산술적으로는 현역 의원 5명 가운데 적어도 2명 정도는 공천에서 탈락하고 상향식 공천 80% 중에서도 현역 탈락자가 나올 수 있어서 현역 물갈이 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송장섭의 파워토크에는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가 출연해 올해 총선과 대선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는 지역 물가와 그리고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KTX 선로 전환기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생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송장섭의 파워토크에는 정치평론가 4.11 총선 고성국 박사가 초대됐습니다. 고성국 박사는 한나라당이 어느 때보다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영남권에서도 유권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참신한 후보를 공천하지 않으면 총선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정당 지지도 높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공천하는 거 그 사람 다 찍어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히는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는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설을 맞아 제수용품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데다 공공요금 인상까지 앞두고 있는 등 연초부터 들썩이고 있는 울산의 물가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또 되풀이되고 있는 KTX 울산역의 선로 전환기 고장의 원인과 대책도 취재했습니다. 사람과 정보, 뉴스가 있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 뉴스 매거진 울산은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지난해 연간 평균 휘발유 값이 지난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값은 리터당 1,929.26원으로 지난 2010년에 1,710.41원에 비해서 12.8%나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한 달 평균 주유소 휘발유 값이 리터당 1,981.02원으로 월 기준으로 가장 비쌌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울산 하늘공원이 준공되고 제2장애인체육관이 착공되는 등 울산의 복지시설 인프라가 대폭 확충됩니다. 지난 2003년부터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건립해오고 있는 울산 하늘공원은 화장로 10기와 추모의 집, 자영장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오는 8월 준공돼 9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갑니다. 장애인들의 숙원이던 제2장애인체육관은 설계가 끝나는 오는 9월 중부 혁신도시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착공될 예정입니다. 울산지법은 술을 팔다 적발된 놀이 연습장 사건을 축소하려 한 울산지역 경찰서 간부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받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팔다 적발된 노래 연습장 사건을 잘 봐달라는 아내의 부탁을 받고 손님들이 술을 반입한 것처럼 관련 공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어제 오후 9시 23분쯤 기장군 대변항 33마일 앞 해상을 운항하던 외국 화물선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이 출동해 폴란드인 선원 55살 A씨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울산 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쯤 울주군 온산읍 하회마을 회야강 강둑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33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담배불이나 쓰레기 속각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장이 심하게 훼손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모비스는 오늘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서울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34득점으로 활약한 외국인 선수 레드를 앞서워 78대 66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근 2연패에서 벗어난 모비스는 17승 21패로 단독 6위 자리를 지켰으며 오늘 전주 KCC를 제압한 7위 서울 SK와의 격차를 한 경기 반 경기 차로 유지했습니다. 최하위 삼성은 원정 경기 6연패에 빠졌습니다. 한편 국내 프로농구에서 5천 득점을 올린 레더는 5천 득점 기념상을 수상했습니다. 동구청이 대왕암 공원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대왕암 공원 차량 출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동구청은 대왕암 공원 차량 출입 통제가 교육연수원에 대한 이전 압박이라는 논란이 일자 오늘부터 사흘간 대왕암 공원 방문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차량 출입 통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영남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계속 들어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울산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와 동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3m로 오후에 동해남부 해상에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눈 뜨면 커피부터 찾는 당신. 그의 몸에 카제인 나트륨이 좋을까 우유가 좋을까. 프림의 주먹. 프림까지 좋은 커피. 프린츠 카페 카페 믹스.
네, 이상으로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내가 제일 잘하는 건 그걸로 농어촌과 함께하는 거죠. 화천 감성마을 문학 강좌로 문학 재능 기부. 농어촌 아이들과 재능을 나누면서 제가 더욱 보람을 느낍니다. 청소년 오케스트라 지도로 음악 재능 기부. 농어촌은 도시민의 미래이자 희망. 바로 우리들의 꿈이죠. 제자들과 노후주택 고치기로 건축 재능 기부. 당신의 재능, 젊은 열정이 농어촌의 희망과 활력을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재능 기부가 우리 농어촌을 더욱 활기차게 합니다. 스마일 재능뱅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민국이 시작하는 좋은 일터 이야기 펼쳐볼까요? 언제 어디서나 마음 놓고 일하는 안심 일터. 좋더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일하는 공정 일터. 좋더만. 가족 행복 함께 지키는 신바람 일터. 좋더만. 노사 모두 웃으면서 일하는 상생 일터. 좋더만. 일터마다 사람마다 이어지는 희망 릴레이. 내 일터가 달라지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브라보 나눔 롯데 김무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또가 설초록입니다. 먼저 지난주 당첨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로또 총 판매액은 560억 원이었으며 이 중 1등 당첨금은 총 135억 원으로 8명의 당첨자께서 각각 16억 원씩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금액은 252억 원입니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복권기금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복권기금이 사용된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대전광역시 구암동에 위치한 구암지역아동센터. 지난 2006년 개원한 이곳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무상으로 돌보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는 공부방입니다. 이렇게 놀기도 하고 책도 읽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인경이는 방과 후에 이곳에 들려 부족한 학교 공부도 하고 인형극, 댄스, 미술 등의 수업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인경이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바로 바이올린 수업입니다. 제가 처음 배웠는데요. 바이올린이 너무 신나고 선생님도 너무 잘 가르쳐주셔서요. 이런 곡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인경이 외에도 20여 명의 아이들이 바이올린과 기타를 배우고 있는데요. 바이올린과 기타의 구입 비용과 강사료는 모두 복권기금에서 지원된 것입니다.